일본 동네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. 짱구네 집에서 먹던 아침밥 식단대로 오늘 아침을 먹을 예정이고, 또 짱구 유치원 도시락을 싸볼 예정이에요. 그래서 마트 가서 재료를 이것저것 좀 구매하겠습니다. 짱구가 싫어하는 피는 어디냐? 여기 있다. 짱구가 싫어하는데 꼭 넣어줘야지. 아, 벚꽃 에디션. 또 이런 게 봄에만 나오는 거란 말이죠. 도전. 떴었다. 짱구 아침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지금 아침이라기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저의 첫 끼니까 아침밥이고, 이 짱구에 나오는 아침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실 거의 저희 먹는 음식이랑 많이 다를 게 없어서 금방 만들 것 같아요. 토마토, 계란, 소시지, 상추 이렇게 있어요. 후딱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계란이랑 토마토랑 소시지 다 사왔고요. 이 계란도 안에 노른자 주황색이잖아. 불이 굉장히 세네. 오, 완벽해.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왔죠. 이걸 노렸습니다. 칼이 잘 되네. 아, 이거면 되겠다. 그리고 소세지를. 짱구는 두 개 먹긴 하는데 저는 짱구보다 두 배 크니까 네 개 먹어야 돼. 자. 구워주기만 하면 불이 세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가요. 워터 슬라이드. 그리고 이제 된장국 끓여줄 물만 끓이면 됩니다. 미소국을. 이게 진짜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만 톡 잘라서 넣어주면 돼. 여기다가 비빔면 소스 짜듯이. 물이 끓었으니까 이거를 부어주면 끝입니다. 상추를 깔아주고, 그 아래에 계란을 깔아주고, 소세지. 일단 마늘랑 똑같이 두 개만 올려주겠습니다. 일단 먹을 때는 네 개 먹고, 토마토 두 개. 어때요? 완전 똑같죠? 일부러 그릇 색깔도 비슷한 걸로 담아왔어요. 그리고 짱구가 우유를 먹더라고요, 밥 먹을 때. 그래서 저도 우유 준비했고, 이 마지막에 건담 뿌리는 거는 후리카케여서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일본식 아침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일본식 아침이라 할 것도 없어. 아 맞다, 이거 안 뿌렸다. 그냥 한국 아침이랑 똑같아요. 확실히 서구화되고, 그 북미선 씨가 좀 젊은 관계로. 오, 이거 맛있겠다. 오. 맛있어. 이거는 한국에서 살아야겠어. 사실 먹는 거는 이거 1분이면 다 먹을 것 같아요.
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죠. 그냥 마지막으로 우유를 우유 맛은 한국에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밍밍한데? 서울 우유의 약간 물탄 맛? 짱구의 아침밥 식단을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아주 탄단지가 골고루 어우러진 완벽한 식단이었다. 내일은 이제 숙소를 옮기는 날인데 아침에 나가면 보통 아침밥을 못 먹고 나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사 먹는데 어차피 요리를 할 수 있을 때 짱구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보자. 짱구 유치원에서 먹던 도시락. 그래서 하늘색 도시락을 제가 진짜 이 도시를 완전 헤집고 다녔어요. 살라고. 근데 없더라고요.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반찬 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사가지고 그나마 조금 하늘색 도시락처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짱구 만화에 나온 그대로 요리를 해볼게요. 이게 심지어 종이가 고정이 안 돼서 꿀로 붙였어요. 꿀로. 고정됐어. 짱구가 유치원에서 먹던 도시락입니다. 이거를 그대로 재현해서 도시락을 싸서 내일 먹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햄버거 스테이크. 굳이 생을 사서 구워서 가보겠습니다. 이쪽에 잘 된 것만 도시락을 싸고 안 된 건 지금 냠냠하겠습니다. 고기가 있는 동안 다른 재료를 손질해 줄게요. 아, 제가 케첩까지 사기는 조금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 토마토로 소스를 만들어서 다 들어가세요. 희망 당연히 넣어줘야죠. 짱구가 싫어하니까. 하나 바로 소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말이. 내가 하던 장비 아니니까 잘 안 되네. 원래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. 일단 밥을 먼저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든 계란말이. 그리고 소세지.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, 브로콜리. 일단 여기까지 똑같고요. 여기에 감자 샐러드. 원래 야채 볶음 같은 거긴 한데 뭐 오이랑 당근 들어가니까 색깔 비슷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짱구가 싫어하는 피망. 그 다음에 햄버거가 원래 아예 잘 구운 건데 이게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얹어줍니다. 어때요? 완전 똑같지 않나요? 싱크롤 100%. 아, 이거 색깔만 다르고. 와씨, 이거는 제가 내일 도시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와,
와, 여기는 뭐 주말에 이렇게 서핑하는 곳인가 보네. 와. 여기는 짱구 도시라. 이것만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. 이게 무슨 맛이 나는지. 냄새는 그냥 감자칩 냄새인데? 뭐 색깔도 비슷하고요. 그냥 별짠 소금맛 감자칩입니다.